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흑암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나타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예로 보여주실 때도 누구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또 누구 데려갔어요? 야고보. 세 명 꼭 데려갔죠. 수석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는 뭐예요? 베드로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그러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너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갯바 바위라고 부르겠다. 빌어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제자 중에서도 진짜 내가 너라는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뽑으신 사람한테 뭐예요? 바로 사탄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근데 얘기하지 마. 아직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거야. 그래서 뒤에 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한테 나는 못박힘을 당할 거고 그럼 내가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걸 얘기하니까 바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새 사단이 베드로의 옆에 붙어서 또는 생각을 넣어서 뭐예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감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말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기 주의 종들이 있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특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리려는 사명을 받고 발란트를 받고 특별한 임무를 받은 특별히 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동경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내가 너 베드로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예수님 딱 그랬더니 바로 그냥 언제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구분하시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랍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을 살 사람들한테는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많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며 우리의 원수는 사단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영성 세미나 시간에 가게에 공격하는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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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올라가면 계속 누군가 조상이 있겠죠. 그죠? 몇천 년도에 그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보다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족사를 알아요. 가문사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안은 술을 먹으면 깨발 치니까 술망이라고 공격해야지 이럽니다. 왜? 거기 위에도 다 술 먹고 깨발 쳤었으니까 그 술망이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장모님 술 먹어도 어때? 아이 뭐 앉아도 돼 괜찮아? 이러면서 물론 우리 장모님 끊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걔 또 혈계형도 들어오고 또 옛날 과거 집착의 마귀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음란의 형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괜히 사랑하는 아내한테 소리도 한번 치고 집에서 한번 깨끗한 거 치고 그렇지 아내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럽니다. 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게 다 마귀가 연구를 합니다. 이 마귀들이 전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 바로 갬블 도박을 하게 해야지. 왜 할아버지도 도박을 했었고
그러면 지옥이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게 내 교회를 하자마자 뭐예요? 바로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나 수난 받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얘기해 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뭐예요?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뭐 부활을 한다 그래도 뭐 진짜 믿었겠어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남아나 뭐 이런 의문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본인의 생각으로 뭐라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랍니다. 멋쥬.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예언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죠? 이 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베드로라는 수석 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인 예언은 뭐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그러실 때 당신 죽는대요.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밤새 벽을 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건 상대적인 예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고 뭘 하시려는 그 계획을 잠깐 연기할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하고 하나님 명령을 했지만 임금서부터 동물까지 배옷을 입고 그야말로 회개를 하고 죄를 뿌리며 금식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봐줬어요. 40일 후에 안 망하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약 70년 후에 망했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예언에 속해요. 예언의 종류를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회개를 안 했으면 바로 그때 없앴을 수도 있겠죠.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보고 경험을 했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 생각을 넣어줬는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라고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주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좀 독립하고 가셔야죠. 라든가.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주님 아직 가시면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내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벌써 가시면 내 계획이 차질이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했든지.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가 언제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자 내가 이제 추수를 해서 뭐예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이제 곧 박해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 때가 곧 오니까 이제 회개하고 더 전도 많이 해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주님이.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 주님 아직 안 돼요. 나 지금 사업 좀 한참 하는데 한참 돈이 다 잘 벌리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라든가 주님 내가 지금 한 번도 시집도 못 가봤는데 장가도 못 가봤는데 좀 시집 좀 가고 장가 좀 가보고 좀 그런 일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안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무슨 뭐 박해 시대 저는 싫어요. 저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많이 좀 살고 건강히 살고 죽은 년에 그때 오시던가 하세요.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것만 좀 한번 주님 해봅시다. 그런 게 아직도 여러분 있으세요? 요거 하나만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직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한테는 장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뭘 이루어야 되는 거,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안 되고요.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대로만 인생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백의 크리스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과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이 따른다, 그럼 여러분은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그건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스테반의 동산 가봤어요. 올리브 동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뭐 2000년 됐다 이거야, 그 올리브 그 나무가. 근데 그냥 수수해요. 근데 스테반의 동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이제 내려와서 거기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이러셨죠. 아버지, 이 잔을 치우실 수 있었으면 치워주소서, 거둬주소서. 왜?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겠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실지 다 미리 아셨겠죠, 예수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인생에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거는 좀 주님 좀 곤란한데, 이건 좀안 하면 안 되나? 이걸 하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이성 바칠 수 있어? 너 늦게가 내가 졸는데 너 이성 바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다 묻고, 이삭이 물어보죠. 그때 10대죠. 나이 계산은 이삭이 10대인데, 충분히 탁 포박한 거를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도 포박당한 상태에서 이 제단 위에서 이삭이 그냥 당합니다.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포박되기 전에 물어보죠. 아빠, 이 양은 어디 있어요? 염소는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Now I know you 이럽니다. 내가 이제 너를 알겠다. 그제서야 안다고 합니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 바쳤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주님이 내놓으라 그럴 때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야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까 왜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미안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자고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미안함을 아직도 느끼고, 물론 항상 미안하겠죠.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랬고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미안한 것도 조롱을 이제는 해야 돼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 집착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것이에요. 매일매일 새것이에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새로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예요? 새롭게 만나를 먹고, 예수님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셨죠? 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물론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거는 미안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했어요. 그 아까 기도한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미안한 거 뭐가 있겠죠?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근데 우리는 계속 그래요. 미안해 이러고 있어. 졸업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인생을. 어저께 우리 낮에 집회했을 때 우리 경제 집 저기 집 집사님이래, 우리 관사님이 주인공이었죠. 오늘 경제가 주인공이다. 출애굽기, 선장해라. 내가 모세 부른 거 그거 해라.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입신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잖아요. 나는 잠깐 3분 먹은 것 같은데 한 1시간이고 2시간이야. 여기서의 시간의 개념과 저쪽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천국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질투하는 게 없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거나 질투가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